103페이지 2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의미다? 한 줄로 세계화가 미술의 미친 영화. 땅과 바다를 다스려 예술가들의 이동이 증가한 것. 인터넷과 대중 매체의 발달 등이 기술적 표현 방법과 영향력의 혼합을 증가시켰다. 혼합을 증가시켰다가 키워드가 되겠죠. 혼합을 증가시켰다. 그냥 상식적인 상태였어요. 예술가들이 이동을 하니까 한쪽에서만 발달하거나 한쪽밖에 모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하니까 좋은 걸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방식이나 영향력이 이제 혼합되는 것이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니까 첫 번째 무슨 얘기다? 21세기 미술의 특징은 TV와의 영어다. 즉, 시공간에 걸러지며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2번. 2번. 인터넷과 디즈니의 영향으로 땅과 바다를 다루며 어느 곳의 기술적 발전이나 활동을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영향력과 미술 표현법의 혼합을 증가시켰다. 오케이. 세 번째. 생활실시의 모토에 그래서 콜라주 이미지가 바로 세계화의 영향을 예견해 주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미술 표현법들이 현실이었다. 자, 왼쪽에 그림 나와 있죠? 왼쪽 그림 보니까 왕게치 무투라고 하는 케냐 출신의 화가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표현 방식이나 영향력이 혼재된 것. 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작품을 썼다고? 콜라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그치? 콜라주가 뭐라고? 미술에서 볼수 있는 우리 다른 주제와 역사도 성과 사회의 영역과 동영상 표정을 화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딱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케냐, 아프리카 케냐 출신 어떤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거 바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지, 그 여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핵심 어휘 볼게요. 허슈는 아트 씬 응? 응. 자, 임팩트는? 오케이.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티스? 오케이. 팔로우. 헤드 투? 인터믹스. 인폼. 정보를 제공하다. 메디컬 소스. 아티스틱 보케브러리, 인터커넥티비티, 그렇지. 바이탈리티, 바이탈이 무슨 말이야? 바이탈은 필수적인 이런 말인데. 명사형으로 쓰이면 활력이나 활기. 됐죠? Simultaneously는? 오케이. Tribal. Feature. Aid. Contemporary. Order. Illustration. 그치? 그 다음에 Accelerate. 우리 자동차에 엑셀레이터 밟는다 그런 말 쓰지. 야, 엑셀레이터 밟어 이런 말못 들어봤어? 자동차 바할 때 엑셀레이터 밟는다고 하거든. 속도를 높일 때. 야, 가속화 시키다 그러니까. 자, 어웨어니스는 어웨어 의식하다. 의식이 되는 거지, 의식. 트리멘더슬리 엄청나게 트리멘도스가 엄청난 그렇지요? 콜라주 아까 했지 우리
어클레임 그러면 갈채 한호 어치브 충분히 공백 갖고 와야 된다. 변하려면 충분히 준비 상황이 돼요. 자, 가볼게.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라고 했지, 그치? 잘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awareness of the vitality of contemporary art in localities around the globe 그래서, 선생님이 전치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으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어부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어부부터 그 밑에 글로브까지 다 묶어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 지금, of the vitality 다음에 of 또 나오지. 끊어. contemporary art 뒤에 전치사 in 또 나오지. 그럼 끊어. 그리고 in localities 다음에 around 또 나오지. around 앞으로 또 끊어. 그러니까 전치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으라고 했는데, 이게 묶어준 다음에 또 전치사, 묶어준 다음에 또 전치사, 묶어준 다음에 또 전치사. 이거는 오히려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주고 그 사이는 끊어주는 거지. 여러 가지를 묶어줄 때. 그리고 전치사와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의식 그랬지, 의식. 그 뭐에 대한 의식이냐면 묶어준 것들은 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야. 물론 이제 내리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자, 활력에 대한 의식. 현대 예술에 여러 지역에서 전 세계에 걸쳐. 이렇게 해도 되고,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현대 예술에 대한 활력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머니까 이럴 때 특히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된다. 자, 2번도 보니까 the increased movement 그랬고 어버부터 묶어야지 또 이것도 oceans까지 묶어야지 그러면 움직임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에 관련된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across 앞을 또 끊어야 되겠지 across가 또 전치사잖아 그러면 여러 국경과 여러 바다를 가로질러 여러 예술가들의 증가되어진 그 움직임이 여기 해저 앞에 나와 있는 오션스, 뭐 보더스 얘가 주어가 아닌 거야 묶어준 거는 주어가 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럼 이것도 주어인 the increased movement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껴 있잖아 이럴 때 수의 일치 조심하라 이거지 has added to the intermixing of influences. 영향력의 혼재를 더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예술가들이 국경과 바다를 가로질러서 증가하고 있는 이동, 점점점 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향력의 인터믹싱, 혼재를 더 증가시켜왔다.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3번에 보니까 또 수의 일치가 나왔는데 봅시다. Her collaged images of women. 여기도 of women 또 가로치는 거죠. 여자들에 대한 콜라주 이미지가 아프리카 부족 예술가들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되어 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겠어요? 해석 잘하려면 어떻게 해라? 묶어라. 근데 묶자마자 다시 전치사 나오면 그럴 때는 끊어라. 묶어주는 걸 잘해야 주어 동사 구별이 잘 되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뭔가 있을 때는 수의 일치 문제를 특히 조심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본문 들어가 보자. 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왕게치 무트 originally from Kenya
케냐 출신의 왕게치 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pursued further education in South Wales and then in the United States. South Wales하고 미국에서 further, 더 이상의 교육을 추구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럼 이글 앞에도, 이글 앞에는 이게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의 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더 교육받는 걸 추구했다.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이거야. 이게 뭔가 예를 든 거잖아, 그렇지?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일까? 이 앞에 나올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추구해서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것도 나와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further란 말이 나왔지, further. 이 further하고 far로 바꿔보세요. far, father. Father를 쓰게 되면 이건 거리상으로 더먼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further지, further. Further는 정도를 더 많이 그런 뜻이거든. 원형은 다 똑같이 far이야. 비교급에서 further를 쓰냐, father를 쓰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게 되고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가. 봅시다. The key feature of the art scene in the 21st century. 어부부터 century까지 묶어야 되겠네. 그럼 핵심적인 특징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치? 무엇의 핵심적인 특징? 21세기 미술 무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세계화의 영향입니다. 그치요? 예술의 세계에서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하고 거기 하이픈이 나와 있잖아. 이건 즉 그런 뜻이야. 즉 동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The accelerating interconnectivity of human activity and information across time and space. 자, 여기도 어부부터 묶어야 되겠네. 그리고 across 앞을 끊어야 되겠네. space 묶어야 되겠네, 이제 뒤에. 그러면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호 연관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어? 근데 상호 연관성? 무엇의 상호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 시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행동과 정보의 상호 연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세계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ided by the internet and mass media. 자, aid는 돕다 그런 말인데 여기 지금 비동사 없이 PP 나왔지? 그래서 aided by를 수동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자,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A awareness of the vitality of contemporary art in localities around the globe has grown tremendously 그랬습니다. 여기도 간단해. 어부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돼? 마지막 글로브까지 묶으면 돼. 어디 끊어? around 앞을 끊어라. in 앞을 끊어라. of 앞을 끊어라. 간단한 거야. 또 묶어준 거 안에 있는 걸 해석 잘 못해도 결정적인 답을 찾는데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거지. 인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가운데 해석 안한 거예요. 그 무슨 인식이 증가했다는 거야? 아,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globe, in localities, 여러 지역들에서 현대 예술이 대단히 활력이 넘치구나. Vitality, 활기가 있구나. 야, 우리만 열심히 미술 활동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쟤네도 되게 열심히 미술 활동을 하고 있네. 그런 인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수 있잖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미술활동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시아의 미술은 어떨까? 아프리카의 미술은 어떨까? 이 의식이 잘 몰라. 근데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때문에 의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nyone with access to the internet. 여기도 위드부터 인터넷까지 또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가로 속에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어 동사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누구라도 anyone can follow the development in Shanghai, Sydney, São Paulo and Nairobi. 누구라도 중국의 상하이, 호주의 시드니, 그다음에 상파울로, 나이로비 이런 지역에서 의 미술적 여러 가지 발달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라도 따라갈 수가 있대. 근데 사실은 누구라도가 아니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미술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 봐봐. 한국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자. 전 세계에 누구라도 한국어를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K-POP의 발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라도가 아니라 누가? 인터넷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대만 사람하고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얘기했나요? 아, 선생님이 시작했어요. 9월 3일부터. 대만. 9월 3일이 아니라 9월 3일이 아니라 8월 27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두번 했어요. 선생님이 어메이징 토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력을 올렸지. 영어로 나를 소개하는 것도 올리고, 다 올렸어, 영어로. 이제 한국어 입문, 그 비기너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뭐 올리면은, 그 사이트에서 동시에 또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선생님 연락이 돼가지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첫 수업을 했어요. 첫 수업 뭐로 해요?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도 몰라. 그러면 영어로 다 올렸겠지. I'm a beginner. I'd like to learn Korean language. 응? 그래서 트라이얼 테스트, 트라이얼 클래스, 트라이얼 그 수업을 그 체험 수업을 할수 있습니까? 그걸 했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뭘 준비했겠어? 영어의 알파벳과 한국의 알파벳, 코리안 알파벳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억을 읽을 수 있어? 못 읽어. 그럼 내가 영어로 써는 거야. K I Y U K. 따라해 보세요. 기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알파벳 자음과 모음의 숫자, 영어의 알파벳 자음과 모음의 숫자, 그런 것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교재를 쓰는데, 그 교재가 총 8권으로 돼 있고, 그 교재가 8권으로 돼 있고,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1권, 2권, 3권, 4권 그 각각의 권마다 12과씩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과가 중간중간에 3과가 들어 있고 총 15과 누가 그래? 선생님 이걸 다 정리해 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전체를 배우는 양은 이렇게 될 거다.
쭉 이제 소개를 했어요. 다 영어로 하는 거지. 그건 영어 한마디도 모릅니다. 아, 한국어. 님이란 말은 어디 들었나 봐. 그 teacher 하고 님, 영어로 NIM. teacher님, 이거 님은 배웠나 봐.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25분이 이제 배정된 시간인데, 원래 체험 수업은 25분이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아. 30대 중반인데, 대만 사람이고 비즈니스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깜짝 놀랐는데, 수업 끝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10개를 장바구니에 담은 거야. 10번을 더 수업을 하겠다는 거지, 선생님하고. 자,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일본 사람이나 뭐 대만, 중국 사람 이런 사람 안될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영어를 하니까 되는 거야. 응? Amazing Poker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시간 되면 be ready, 준비하세요. 수업 들어갈 준비하세요. 나와요.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 나와요. 25분 수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한 10점 몇 달러 들어갑니다. 그럼 뭐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가 열심히 공부해라. 스스로. 너가 스스로 공부할 자료는 내가 다 만들어 줄게. 다 만들었어. 나무. NAMOO. 응? 뭐 공책 그러면 GONGCHEK.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기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국어 알파벳인 가나다라나 아야어요를 가리키는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아. 나하고 수업할 때 그거 하지 마라. 왜? 그건 당신 혼자서 해도 돼. 왜 나하고 비싼 돈 내고 그 시간에 그걸 해? 자, 따라해 보세요. 아니 그걸 왜 나하고 그 시간을 따라해? 나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나 안 했나만 점검해 주면 되는 거야. 검사하는 걸로만 하는 거야. 아마 그 사람 선임하고 10번, 25분짜리지만 10번만 수업해도 상당히 한국어 많이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여러 도시에서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인터넷에 접속만 할수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simultaneously 동시에 여러 도시에서 여러 지역에서의 미술에서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술가들이 점점점 이동하고 있어. 여기 어크로스부터 오션은 반드시 묶어야 되는 거죠. 국경과 해양을 가로질러서 여러 예술가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added to the intermixing 혼합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혼합을 가중시켰다. 무엇의 혼합? 영향력 그리고 예술적 어휘들의 혼재를 더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 거기선 그런 용어를 써요? 예술적 vocabulary지. 아, 그런 용어를 쓰는구나. 응? 예술적 표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지. 영향력도 막 섞이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게 바로 위에 주어진 문장이지. 한 예를 들면은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왕게치 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우스 웨일즈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걸 추구했어요. 더 받고 싶어 했어요, 열심히. 이 사람이 왜 그런 소망을 가졌겠어? 아, 인터넷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야, 여기 이렇게 발달하고 있네? 나는 그럼 여러 지역 중에서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4번 이후에 보니까, 허 콜라주 이미지 그랬지. 그녀의 콜라주 이미지. 근데 그녀의 그랬는데 주어진 문장이 거기 4번에 안 들어가면, 허가 가리키는 말이 4번 앞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녀의 여러 여자에 대한 콜라드 이미지가 아프리카 부정 예술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부족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은 거라 이거야, 그 여자는. 그 다음에 또 20세기의 유럽과 미국의 콜라주 화가들에 의해서도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신 패션과 의학적 자원, 의학 자료, 이런 거에서 나오는 삽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정보를 얻었다 이거야. 그 왕게치 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창적인 창의력에 의해서 그런 콜라주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오, 이거 아프리카 부족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하네? 거기서도 정보를 얻고, 야,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콜라주 예술가들은 이렇게 했네? 그리고 거기서도 얻고, 심지어는, 아, 패션에 이런 게 있어? 어머나, 의학, 자료를 보니까 인체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을 썼네? 야, 요거 내가 콜라주 작품 만들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정보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Mutu is considered by many. Mutu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mples Contemporary African artist of recent years. 가장 중요한 현대 아프리카 예술가들. Of recent years도 묶어주는 거지.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현대 예술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has achieved much global acclaim.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인 갈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됐어요? 내용 이해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바로 이제 우리, 요거는 또 서술형 외워야 됩니다. 102페이지하고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 이제 되게 많이 나가야 돼. 교과서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점수기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